스케치업은 기본 모델링이 간편한 대신 투박합니다. 블렌더나 3D Max처럼 복잡한 모델링 성능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투박한 모델링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유저들이 개발한 기능 확장 프로그램 루비를 사용합니다. 오늘은 스케치업 사용자라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루비 6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도 영상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조인트 푸시풀입니다. 공면에도 푸시풀 할 수 있고 여러 개의 면에 동시에 푸시풀 할 수도 있고 면의 수직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푸시풀을 할 수도 있습니다. JHS 파워바입니다. 선을 원형 파이프와 사각 파이프로 만들 수 있고 선을 따라 에셋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컴포넌트를 배치하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문제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트루밴드입니다. 모델을 원하는 각도로 구부릴 수 있습니다. 라운드 코너입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거나 45도로 못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 UV입니다. UV 편집 기능이 열악한 스케치업에서 이 친구는 정말 감동 그 자체입니다. 더 이상 박살난 UV로 고생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커빌 로프트입니다. 여러 개의 선으로 둘러싸인 입체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선을 연결하는 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라이브러리 프레도랑 TT 라이브러리라는 루비들이 있는데요. 얘네는 다른 루비들이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기초 루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 둘도 필수적으로 설치해 주셔야 다른 루비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하단에서 다운로드 링크 확인하실 수 있고 확인하시는 김에 그 옆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제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